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가 훈장을 못 받는다? 못 받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훈장쯤은 뭐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네, 체육 훈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바로 체육 훈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상이 이제 청룡장이고요. 2등급이 네.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점수로 따져서 네. 올림픽에 우승하면 몇 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몇 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 몇 점, 점수를 다 누적해서 네. 몇 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의 청룡장, 이 몇 점 이상이면 그다음에 맹호장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실적이 부족해서 훈장을 못 받는다? 네.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김연아 선수가 4개의 금메달과 4개의 은메달을 땄는데 네. 다 합쳐보면 점수로 환산해보니까 1424점이 나옵니다. 1400점대까지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점이 넘어야 되나요? 150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760점이 모자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을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또 나가서 네. 그런 메달을 또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네. 이러면서 그 네티즌들의 이제 화제에 올랐는데 네. 이제 비교 대상이 됐던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이죠. 스페셜 평창 스페셜 올림픽 그 조직위원장을 지냈던. 근데 비교가 된다는 게 뭐, 무슨 얘기예요? 작년 네. 11월에 나경원 위원장이 네. 이 좋은 취지의 이 행사를 개최를 해왔다 따왔다는 의미에서 네. 그 청룡장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 행사를 주최를 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 우리의 연하 선수는 그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안 주고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서 네티즌들이 좀 줘라 이렇게 이제 계속 네.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문화 예술인에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이죠. 그 청룡장 받았던 그 스포츠 스타가 327명인데 네. 이 문화 예술인 쪽에서 1등급 상을 받았던 금상을 받았던 사람은 8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체육 스포츠인들이 압도적으로 훈장을 많이 받아가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 체육 훈장에 대한 수상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논의를 거쳐서 네.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네. 하자마자 하필이면 김연아 선수가 상을 못 받으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연아 선수가 청룡장은 기준이 높아지면서 못 받게 됐지만 그 밑에 맹호장은 받는 거잖아요.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뭐 포상이나 훈장 받는 것 때문에 뭐 이거 난 왜 이렇게 안 주냐고 섭섭해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이미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네. 금메달을 빼앗겼을 때 이번에 소치에 가서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해줬습니까? 아마 네. 이 청룡장 이거 하나 못 받은 것 같고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네. 기분 나빠하거나 상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의 사랑과 이 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 만족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안전행정부가 혹시 네. 이 포상 기준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상을 줄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김연아 선수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칙 좀 바꿔서 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규정이 바뀌어서 만약에 뭐 그 청룡장이라는 가장 좋은 훈장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전 딴 선수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인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 이해할 걸로 믿겠습니다.